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분과 함께 네.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메르시증권의 김동희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까? 아이, 그, 못 봤구나. 어떤 거예요? 아, 이거 좀 보세요. 좀 자기가 우리가 만들었다고 안 보면 어떻게 3% 주식대학이야. 아니, 그건 제가 뭐.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강의였어요. 김동희 연구위원. 통틀어서. 저는 다 봤잖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초대를 했죠. 네. 우리 김동희 연구위원이 맡고 계신 게 이제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쪽 이제 업종을 담당하고 계신 거죠? 네, 인터넷 게임 섹터를 담당하고 인터넷과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네. 자, 그러면 사실 작년에 뭐 좋은 업종들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이제 IT 최고였죠. 이쪽은 뭐 난리였죠. 네, 네이버 카카오 뭐 최고의 네.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주가로. 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주식 시장은 사실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가 있었고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의 이제 상황은 저는 이제 두려움이 투자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두려움. 봅니다. 예, 그 이유는 너무 빨리 올라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네.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언택트 주식들은 조금 쉴 거다라는 거였어요.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어제 네이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굉장히 매출 성장이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테크 기업들도 이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예. 국내의 기업들의 이제 성장성이 결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도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네.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택 컨택의 대결 이게 뭐 이 언택이 갔으니까 백신 나오면 컨택이 가고 이런 구조로 보지 마시고 이 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올해는 저는 언택트라기보다는 네. 온택트라고 보고 있고요. 무슨 택트? 예, 온택트요. 온택트. 네, 그래서 예, 비대면을 뜻하는 이제 언택트하고 네. 온라인을 통한 외부 연결 오늘 이제 더한 개념이고 네. 예,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연결의 의미를 더한 이제 온택트가 네. 이제 보편화됐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지속을 하면 면서 네. 이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막 이렇게 빵 뜬 거는 다 이게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성장할 수 있는 혹은 뭐 코로나 피해가 없어 보이는 혹은 약간 수혜까지 더 되는 것 같은 업종들이 워낙 이제 드물다 보니까 네. 그 친구들에 집중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막 빵 뜬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많이 떴습니다만. 이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상승이 있었지 않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갔는데 이제 올해는 어쨌든 그만큼의 집중도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재평가될 네. 만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서 예.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네. 2017년에 이제 아마존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존드. 네, 이제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맞아요. 커머스에서 네. 오프라인 상점을 실제로 사고 예. 클라우드나 방송이나 영화 이제 모든 분야를 진출을 예. 하면서 네. 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포비아적인 용어였고요. 네. 사실 이는 국내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선점과 네트워크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네. 네이버는 이제
이제 검색으로 출발을 했지만 네. 이제 페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클라우드 이제 각종 영역을 이제 하나씩 이제 진출해 나가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카카오도 유사합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페이, 커머스 그리고 이제는 뭐 영화, 음악, 뭐 드라마 제작까지 지금 이제 진출을 해 나가면서 네. 전체적인 시장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예. 거고요. 저희의 이제 일상이 사실 네이버 카카오 없는 이제 삶을 생각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이제 네. 종속이 되어가고 네이버도 있습니다. 네이버도 된다, 카카오도 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보시면요. 예.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네. 이 두 개 기업은 자회사 그런 신규 사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네. 전체 가치를 이제 끌고 가고 있는 네. 형태이고 네이버의 경우는 뭐 쇼핑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네이버 파이낸셜 드링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의 경우는 이제 모빌리티, 뭐 커머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랑 애미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큰 회사로 이제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한 네. 전체 기업 가치를 사실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회사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 듯 하지만 네. 이제 오너십,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제 네이버의 이해진 GIO 지금 이제 글로벌 총 투자 책임자로서의 이제 직책을 갖고 계신데요. 이해진 이제 창업자는 소유 경영의 분리, 총수 없는 대기업에 굉장히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을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이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카카오가 창립 15주년이었고 그때 김범수 의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네. 이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라는 배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가지고 예. 이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십의 이제 차이는 좋고 나쁨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두 회사의 이제 성향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고 7페이지 보시면은 네. 네. 그렇지만 이 두 회사가 이제 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네. 이제 하나입니다. 자회사들을 성장을 시켜서 기업 공개까지 좀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IPO를 이제 진행을 했고 네. 올해에는 카카오 페이 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모빌리티가 IPO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네이버도 네이버 웹툰을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의 이제 가치가 이제 현실화되는 작업이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에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 카카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그 뭐 가족들한테 뭐 회사 하나 만들어갖고 막 몰아주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혹시 저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주식을 증여했죠, 주식을. 네, 그러니까 카카오의 네. 지배구조 이제 최상단에 네. K큐브 네. 홀딩스라는 네, 네, 이제 회사가 네. 있고요. 비공개 회사라는 생각이 네, 네. 김범수 의장의 개인적인 네. 이제 투자 회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좀 친인척이 근무를 하고 뭐 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가 좀 평가하기는 좀 네. 어려운 부분들이라고는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뭐 두 회사가 다 좋다라고들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뉴스 3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이버의 전략과 카카오의 전략이. 근데 이제 네이버는 사실 글로벌 이제 지 뭐라 그러죠? Z 홀딩스. 아니 네. 그게 아니라 GIO? 이해진 그 GIO요. GIO 네. 이제 글로벌 인베스먼트 오피서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으로 나가면서 기업 가치를 고양시키는 전략이었던 것 같고 카카오는 여기 댓글에도 있지만 너무 내수용 아닌가? 뭐 이런 그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도 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검색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쇼핑이나 네. 쇼핑 사업자들이 이제 도와주고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하려고 이제 페이를 붙이고 이제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이해진 GIO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 네. 좀 더 좋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인수하고 좀 성장시키겠다 이런 네.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카카오는 반면에 비즈니스 모델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모빌리티 비즈니스 같은 네. 경우도 이제 모두가 사실 안 될 거다 쉽지 않다라고 봤는데 네.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카카오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핀테크거든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그 정부 규제 리스크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네이버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대기업의 뭐 골목상권 이거 얘기 나오면서 정부에서 막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마침 그거 잘 피해갖고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네이버 우산 쓰고 잘 성장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는 뭘 해도 그런 이슈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도 정말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뱅크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두 군데 다 정부에서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 이렇게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 규제 움직임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가? 외국의 뭐 반독점 이슈 같은 것들 뭐 그런 거 우리나라 판에는 없을까? 네. 네. 그래서 그 그건 좀 어려울까요? 네, 3페이지에 네네. 보시면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이제 뭐 반독점 이제 제시했던 이제 의견에 따르면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된다. 예. 법인세 강화하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대형화됐다. 이것저것 다 많이 하니까 네. 구조적으로 좀 쪼개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제 현실화 될지 여부는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오히려 테크 기업들은 좀 반등을 하는 예.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히려. 네.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디지털 세금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돈의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 매출의 뭐 한 2에서 3%를 세금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하면 국내 기업들도 사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제 성장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 공유제 얘기가 이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좀 수혜를 본 이제 산업이나 기업군은 네. 이제 사회적인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조금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의 본질적인 성장성을 훼손시키는 이슈는 사실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화될지 여부도 지금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예, 이제 본질적인 뭐 펀더멘탈을 이제 바꿀 예. 만한 그런 이제 사안 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세요. 2021년에 이제 어쨌든 두 회사 다 일종의 이제 사업 영역의 그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핀테크 쪽인 것 같아요. 네네. 금융과 연결된 그죠? 페이 같은 것들인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자료에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예. 작년 하반기에 엔트 파이낸셜이 중국에서 뭐 한 300조 이상의 기업가치 인정받으면 상장을 하려다가 예. 중국 정부하고 이제 트러블로 인해서 상장이 급작스럽게 중단이 됐고요. 네. 올해 국내에서는 가장 성공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합니다. 예. 두 회사 모두 각각 기업가치 한 10에서 1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고 예상 외에 이제 기업가치 평가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의 이제 리레이팅에도 매우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내 핀테크 시장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국내 이제 간편 결제 사업자들의 거래 총액이 올해 250조예요.
있고요. 예. 전체 카드사 결제액의 한 25% 비중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네. 네. 향후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 5년 뒤에는 절반까지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 결제 이제 송금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 대부분 대출, 펀드 투자, 보험 판매, 이제 금융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액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네. 이커머스가 좋았고 이제 간편 결제 핀테크가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네. 상위 사업자로 쏠림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이제 한 해였고요.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월간 거래액이 6조 이상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네. 19년 대비 20년에 50% 성장을 한 수치이고요. 네. 네이버페이 역시 지금 월간 한 2조 이상의 이제 네.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인데 이제 성장의 모델은 약간 다릅니다. 네이버는 이제 쇼핑에 기반해서 네. 결제 툴을 붙이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카카오페이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금융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페이 증권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렇죠. 예, 페이 증권 계좌 수가 320만 까지 지금 올라온 벌써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알투자, 잔돈투자라는 이제 새로운 투자 개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사용을 하시면 뭐 랜덤으로 뭐 20원에서 많게는 뭐 2, 300원까지 이제 적립이 되는데 네. 그 돈을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높은 네. 투자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는 이제 작년 중순부터는 대출 중개도 이제 진행이 네. 됐는데 대출 중개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디지털 보험사 관련돼서 네. 이제 예비 인가를 지금 받게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해 나가면서 네. 올해 IPO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3 시간에도 어제 정용진 신세계 그 부회장하고 이제 만났다 이런 네.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뭔가 이제 그 쇼핑 쪽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좀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쿠팡이 이제 나스닥을 간다 그러는데 기업 가치가 이제 산정이 될 테니까 그러면 네이버의 리레이팅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이제 11페이지 보시면은 예. 쿠팡은 이르면 3월 늦어도 올해 2분기에는 나스닥에서 상장을 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 약 32조 원 이제 규모입니다. 예. 근데 쿠팡의 이제 작년 실적을 조금 봐야 되는데 거래액은 22조 정도 했고 네. 그리고 영업 적자는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도 손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페이 결제만 26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커머스로 약 1.1조 원의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예. 네이버 이제 쇼핑의 경우는 이제 광고랑 이제 판매 수수료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네. 이제 상당히 이익이 나고 있을 거다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쿠팡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의 가치가 이제 좀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네. 크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이제 기업 가치 32조를 이제 총 거래액으로 나눠주면 PSR 1.1배 정도 이제 부여받는 형태인데요. 예. 지금 네이버 쇼핑은 기업 가치 이제 대략 뭐 한 15에서 20조 정도 보고 있고 예. 총 거래액이 올해는 한 4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서 네. 쿠팡 대비 50%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지금 받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할인율은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고 쇼핑의 재평가가 이제 상반기 네이버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PSR로 보니까 price to sale value죠. 네네네. PSR로도 쿠팡 대비해서 그 절반 정도밖에 평가 못 받고 있는데 거기다 이익 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높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좀 싸다라는 네. 인식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네이버 쇼핑이 쿠팡 대비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직접 매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물류 배송이 없는 이제 단순 채널링 사업자이지 네. 않냐라는 네.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CJ 대한통운이랑 제휴를 하면서 네. 이제 물류 배송을 강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이버 쇼핑의 지금 거래액이 26조 정도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절반은
상회하는 수준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형태의 이제 상생하는 이제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이제 평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사실 또 다른 성장 엔진 중에 컨텐츠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웹툰, 네이버 웹툰, 네이버 뭐 카카오도 일본에서 웹툰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1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디지털 만화 시장은 글로벌에서 약 한 14, 5조 정도 규모고요. 예, 지금 일본이 5.8조로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이 3조, 미국이 1.5조입니다. 근데 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 글로벌에서 한국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툰이 모바일에 빠르게 적응을 했고 또 이제 기다리면 무료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굉장히 이용자, 이제 창작자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간을 만들어 내면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만화 시장을 사실 주도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형태인데요.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였죠. 글로벌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이제 네이버가 약 6,50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와패드의 이제 CEO가 인수 직후에 언론사랑 한 인터뷰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와패드는 시즌1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났을 뿐이다. 그리고 와패드의 굉장히 많은 이제 콘텐츠들이 네이버 웹툰으로 전환이 되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는 그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즐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P를 이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은 이제 글로벌에서 1.6억 명의 이제 사용자를 가진 이제 서비스로 이제 단번에 이제 도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웹툰 시장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카카오의 피코마랑 이제 네이버의 라인 망가가 같이 경쟁을 하면서 1, 2위를 지금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본의 종이책 만화 시장이 지배적이에요.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소년 챔프 같은 만화를 줄 서서 이제 구매를 할 정도로 이제 훨씬 더 큰 마켓인데 디지털 만화도 지금 페네트레이션이 한 14,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만화가 크게 되면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의 웹툰 비즈니스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네이버 웹툰의 이제 스위트 홈이 이제 드라마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제작이 되면서 글로벌에서 지금 2천만 이상 시청자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사실 생각이 되고 이 스위트 홈은 네이버의 자회사 스튜디오 N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공동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이버가 지금 2대 주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이제 좋은 콘텐츠들이 영화 드라마로 이제 계속 이제 재생산이 되면서 부가 수익이 이제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역으로 스위트홈이 인기를 끄니까 네이버 웹툰에 와서 다시 찾아보는 유저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크게 시사하는 바가 좀 컸던 이벤트가 이제 스위트홈의 흥행이었다라고 봅니다. 뭐 게임 산업에 대한 그 준비도 좀 해오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웹툰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혹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웹툰이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 뭐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웹툰을 한다고 치면 그것을 넘어설 만한 어떤 기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만화 콘텐츠들이 그냥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제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페이지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네이버의 경우는 챌린지 리그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웹소설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구독자 수나 이제 좋아요나 이런 트래픽이 이제 발생이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정식 작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창작자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고 네. 이제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매출이 느는 이런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형의 밸류나 네. 그런 네트워크는 이제 다른 이제 거대 기업들이 진출한다고 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지배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메르시증권의 김동희 연구위원님과 함께 카카오 네이버로 이제 대표되는 이 IT 플랫폼 업체들의 엄청난 성장력이 있는 회사들 네. 봐야 되겠네. 성장 가능성을 한번 여러 방향으로 한번 타진을 저희가 좀 해봤고요. 자 오늘 친절하신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의 김동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